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지난번 노란 카라 심기를 했고 중간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복습할 겸 이제 보라색 카라를 이거 역시 22년 11월에 구입했던 화분에 보라색 카라가 예쁘게 펴 있어서 샀던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구근을 캐서 냉장 보관한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올라가면서 남편에게 그러니까 건조된 상태를 빨리 키친 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라고, 물론 준비는 다 해놨어요. 접어서 이 지퍼백에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남편이 TV를 보면서도 안 해놓고 있어서 어느 날 했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달 훨씬 넘게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해봅니다. 그러면 분갈이는 제일 처음에 매번 하듯이 두 개를 할 건데, 지난번에 카라 노란색 할 때는 사실 화분이 원하는 화분이 부족해서 하나는 두개 심고 하나는 한개 심었습니다. 이번에는 각각 한 개씩 심을 건데 영상은 하나만 찍겠습니다. 세척 마사토를 그 말을 안 했네. 깔망 있죠? 깔망 깔고요. 그 다음에 세척 마사토, 넣고요. 세척 마사토를 깔고, 분갈이 할 때마다 잘 나타나는, 뭐, 다이소에서 샀나? 코스트코에서 샀나?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원예상토예요. 원예상토 3대, 진주함을 고온 처리한 거라 그러는데, 튀긴 거. 이게 펄라이트 중립이요. 얘는 제가 3대 1의 비율로 이렇게 섞어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잠시 중단하고요. 원예상토 3대 펄라이트 중립 1의 비율로 이렇게 섞어서요. 이때 밑에다가 이렇게 넣고요. 어느 정도 어쩌면 이게 3분의 1의 위치인가? 하여튼 적당히 하고 저는 이 유기질 비료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덮고 거의 3분의 5, 3분의 5가 아니라 대분수를 얘기했네요. 다분수? 대분수는 1과 3분의 2가 대분수죠. 3분의 2 위치까지 왔다 싶으면 그때 지금 저온 처리한 카라 명찰 잃어버리면 또 제가 헷갈리니까요. 둘 중에 어느 거를 할까요? 오, 약간 곰팡이스러웠어요. 유한닥스에 내가 잘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저온 처리 잘 해놓고 가지 못하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약간 소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한락스를 원액으로 뿌리다 보니까 다시 물로 닦아가지고요. 유한락스를 좀 이따 다시 제거한다고 했어요. 일단은 얘가 완전히 그 잎사귀가 다 마르고 다음에 채취한 게 아니라 총채벌레 때문에 잎사귀가 다 총채벌레 먹어가니까 아무래도 한 거고요. 얘는 지금 이 평평한 이 매끄러운 면이 밑이고요. 그 밑을 해야 되고, 뿌리 이거 이렇게 심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미 초기 세척들이 나오고 있어요. 얘가 위에요. 뿌리가 위로 나와요. 이렇게 카라는
얘가 지금 건조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게 뭐 잘라도 될 텐데 잘못 확 뽑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심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보고니까. 이 상태로 중앙에 이렇게 심고요. 너무 길어서 좀 잘라야겠네. 아무래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원의 상토를 계속 이렇게 해서 덮어요. 어구, 여기 잘 섞여지지가 않았었네요. 다른 거할 때보다는 좀더 높이, 그러니까 3분의 1까지 깔고, 그 다음에 카라 구근을 심고요. 저는 여기다가, 원래는, 얘네들이 잘 자라라고, 같은 원에, 유기질 비료예요. 개분이고요. 이거와 계피가루 계피가루 뿌리고 사실 계피가루 또 벌레 생기지 말라고 뿌리는 건데요. 그 사이에 또 원예상토하고 팔라이트 얘가 떨어져서 가져러 갔어요. 잠깐 또 쉬고 섞을게요. 사실 총진싹은 위에다 뿌리는 거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라버리면 또 어떡하나 걱정돼가지고 약간 총진싹을 바로 위에 뿌리면 되는지 위에 뿌렸다가 얘가 또 말라버려서 그 배당 중에 안 자라면 어떡할까 그 걱정이 돼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뿌리고 다시 흙을 덮어요. 원예 상태를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고 가장 윗부분에 하면서 좀 이렇게 뿌립니다. 저는 매번 분갈이 누르지 않고요. 이제는 이게 평평해야 파는 겁니다. 누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제가 물 주는 어떤 깊이까지 낮게 했더니 물의 힘에 의해서 쭉 빠지길래 저는 이제는 이 화분의 제일 높이까지 다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혹시 완전 표면에다 놔둬야 되는데, 백강균을. 깊숙이 나가서 백강균이 죽을까봐도 걱정이고, 또 제가 2주일에서 이번처럼 2주일 반, 3주일 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말라 죽을까봐도 걱정이어서 흙을 위에다 덮었습니다. 그러면, 분갈이는 물만, 저의 경우는 이걸, 약하게 3번 줍니다. 그러니까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3번, 총 3번 줍니다. 그럼 이게 분갈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그만하려 했으나, 2달 동안 물을 안 준다는 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비닐을 씌웠거든요. 물론 지난번 노란 카라도 그래요. 그리고 그냥 비닐만 씌워놓으면 공기가 안 통할까봐. 사실, 이렇게 뚫었습니다. 네, 요 사이를 통해서 또다시 뿌리파리가 들어가려고 그랬다가 다시 나오는 놈도 있고 못 나오고 바로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랬어요. 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은 거의 똑같은데요. 단지 총진싹 그걸 얘는 요 왼쪽은 위에다 뿌렸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저는 구입한 거 자체가 11월에 샀기 때문에 작년 11월 그것도 화분에 꽃이 핀 상태에서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일단은 꽃이 저도 관엽식물처럼 계속 키울 수 있다고 그러고 그게 다 말라서 시들어 죽을 때까지 키우는 게 알을 크게 구근이 커진다 그래서 기다려 봤으나 5월 달까지도 애들이 시들지도 않고 그때까지도 계속 꽃이 피고 노란색은 졌나? 그리고 보라색이 계속 피고 있어가지고요 계속 못 하다가 총채벌레? 걔를 어떻게 죽일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손으로 일일이 죽이고 그래도 못해서 결국 총진싹을 구입하게 됐고요. 유튜브 다 뒤져도 제가 아직도 못 뒤져서 그런지 새로운 그 어떤 인체에 무해한 뭐 이런 걸로는 잘그 민간요법으로는 잘못 구해서 총진싹을 드디어 구입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걸 일단 사용해 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건지 백관균이 배양된다는데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노란 카라는 이렇게 심은 지한달 만에 싹이 났고요. 한달 되기 전에 한 2주일 반 전에 도착했을 때 얘가 겨우 싹 하나 올라오는 걸 발견했었어요. 근데 2주일 반 뒤에 오니까 와우, 많이들 올라오고 완전히 꺾어지고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벗겼죠. 얘도 지금 계속 비가 지금 계속 10일 이상 앞으로도 더울 거고 이미 계속 비가 왔잖아요. 비온 지도 되게 많이 됐고. 예. 그래서 여러분, 얘도 지금 한달 만에 싹이 나올지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한달 뒤에 보고하겠습니다. 한 달이 될지 사실 더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지금 한여름이고요. 지금 다 휴가가 시작된 계절이니까, 예, 주간이니까 아마도 애들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은 지금 휴가 중일 겁니다. 예. 어쨌든, 보라색 카라 구근 심기 끝입니다. 정말 끝입니다. 감사합니다.